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하이라이트의 또 소통왕이 요섭.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따라갈 수가 없어. 군백기 시절에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제가 소통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 있던데 맞나요? 제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죠? 굉장히 심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정말요? 자 우리 요섭 씨의 심쿵 화면 만나보시죠. 네. 아 이겁니다. 아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죠. 네. 두 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 도착했다. 꽃을 들고 도착을 했죠. 아 꽃이 신을 때가 저기야, 됐다. 지금 빨리 돌려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로켓을 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겠다. 그런 거를 이제 좀 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카운팅을 같이 했다고 보면은. 아니 그럼 요섭 씨는 이런 아이디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냥 번뜩 이거 좋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천재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아 갑자기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하다니. 정말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번뜩. 번뜩이는. 네. 전화 안 나오죠? 네. 알이 드디어 단백질을 나왔습니다. 와, 알이 나왔다. 이렇게 해줘. 본인이 열고 질문지를. 어이구야. 자, 질문이. 자, 뭐라고 써있나요? 자, 멤버들의 외모 등수를 말하시오. 네? 자, 멤버들의 외모 등수. 자, 먼저 3위. 야, 역시. 3위. 3위. 윤두준. 윤두준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자, 2위. 양요섭. 왜? 왜? 이 정도면 만족해. 이거면 만족해. 그래서 되죠. 불쌍하면 꼴찌거든요. 야 이게 웃음이 또. 자 대망의 1위는 표정 나오는데. 1위 손동훈. 아. 손동훈. 아. 아. 에이. 기광! 야 우리 실패!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거 너무 겸손했어요. 그 질문은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가지고. 아 이유 같은 건 안 물어보나 봐요 이러고. 아 이 정도 겸손하면 이유 필요 없죠. 아 그 정도면 왜냐면 다 얘기했을 때 이해했어요. 기광 4위. 기광 4위.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본인이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곡을 들으시고 비스트 시절의 어떤 그 감성곡의 느낌과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멤버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약간 서정적이고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이 곡이 아마 타이틀 경합에 같이 올라갔었던 네, 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비스트 시절 때 했던 노래 약간 R&B 발라드 같은 느낌도 나고 가사도 되게 예뻐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입혀서 녹음을 하면은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사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을 거고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우리의 속마음을 맞아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그게 걱정이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서 사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인지 저희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느껴집니다. 아 네. 진짜? 아니 그러면 분위기 반전할 겸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요? 네. 동훈 씨 여기 좋던데 동훈 씨 파트가 동훈 씨 제 파트 목소리가 네. 너무 좋아서 성대가 강한 동훈 씨 그리움에 터널을 지나고 너와의 기억에 빛을 지나서 달 것만 같은 이 손끝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어 너무 그리워서 오, 아, 좋다. 뭐,